나 찾았어. 야, 너 당장 이민한테 전화해. 안 해! 당장 여기 오라 그래! 왜 이래? 이거 놓고 말해. 이민아가 윤실의 지방으로 보냈단다. 지가 재벌딸이면 재벌딸이지 어디서 지멋대로 말이야. 이씨. 뭐? 뭐해? 당장 전화해서 시댁 어디로 보냈는지 바른대로 되라고 해! 아니 이 집애가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거? 어? 누가요? 아, 관심 꺼요. 어머, 영민이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? 엄마 뭐 아는 거 있지? 어제 시내랑 무슨 얘기했어? 어제 엄마 시내랑 둘이서만 얘기했잖아. 그때 무슨 얘기했냐니까? 걔한테 뭐라 그랬길래 애가 사라진 거냐고? 뭐야? 왜? 시내 이 집애가 뭐가 어째? 엄마가 그러라 그랬지? 그 조건으로 집에 온 거지? 아니 이 녀석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고 이래? 내가 그 집한테 뭘 어쨌다고? 걔 지금 몸이 얼마나 약한 줄이나 알아? 걔 혼자 집안 가서 그런 일 하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, 그래서 유산이라도 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? 그 애 뱃속에 내 애야 엄마 손주라고! 아니 이 녀석이, 아 좀 알아듣게 말해! 시내 그 기집애가 어딜 갔다고? 어머나, 언니도 몰랐나 보네. 아니 언니가 시킨 거 아니었어요? 엄마 진짜 몰랐어? 이거 다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? 아니, 내가 미쳤어? 아니 이 기집애가 날 감쪽같이 속이고, 어?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? 얼른 가서 그 기집애 찾아야지! 아이씨, 정말. 이게 다 엄마가 애만 뺏어가려고 해서 생긴 일이잖아. 걔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를 알아? 근데도 걔 엄마 걱정돼서 아픔을 입고 바지까지 갔던 애야.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랑 결혼한다 그러래? 나 뭐 걔랑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? 그래도 내 애인데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. 아버지도 그래서 엄마랑 결혼한 거라면서. 뭐야?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임마? 나 뭐 귀 없어?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 수군거리는 소리 얼마나 듣기 싫었는 줄 알아? 아니 엄마도 그래놓고 왜 걔한테만 그렇게 지독하게 구는 건데? 닥치고 얼른 가서 그거나 찾아! 애 데리고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꼭꼭 숨어버리기 전에! 아이씨 정말! 아니 이것이 지 손으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군. 아이고 진짜 이거 이상한 년이네.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? 각서?